박스는 ABCD 다 갖다 오셨어요? 네. 뭐 2시간이라 다 못 가니까 코스를 두 개밖에 못 하는데 AB를 하실래요? CD를 하실래요? 아니면 BC를 하실래요? DA를 하실래요? CD.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만 한 칸만 살짝 됐습니다. 그 정도. 왜냐면 이게 발이 너무 쓰면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걸 잘 바르는 것보다는 요게 중요합니다. 항상 네. 절반 정도에서 뒤꿈치 그대로 놔두고 엄지 있죠? 엄지 요 발가락으로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네. 시계처럼. 자, 여기는 이제 코스는 아닌데 학원에서 코스까지 나가는 길 있죠? 아, 지금 D하고 C를 할 거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코스를 미리 정합니다. 정하고 이제 차를 이제 감독관이 끌고 갈 건데, 자, 시험 코스에 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의자 맞추시고 안전벨트 매시고 알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차에 타자마자, 자, 누구 타세요? 이제 준비하세요? 이러면 타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채점기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자, 코스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누르라고 할 수도 있고 감독관이 누를 수도 있어요. 코스를 탁 눌렀는데 B가 나왔어. 그럼 본인 B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시험 보는 파트너가 있어요. 본인이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근데 코스를 딱 앞에 1번 파트너가 B를 눌렀어요. B가 되면 본인은 A나 C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A가 나왔어. 그럼 본인은 무조건 B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코스가 나옵니다. 시험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본인이 예, 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이걸 누릅니다. 주행 시작.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첫 번째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 신호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나 차를 이제 움직이겠다. 뒷차들 주의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서 이 빨간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렇죠. 그리고 기어를 바로 뒤를 넣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시험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차들이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럼 뒤를 놓고 있다가 어, 차가 오네 못 나가고 있으면 기어 미중립으로 감점이 떠요. 그죠? 그래서 N까지 만드세요. 기어를 잡고 있고 왼쪽 거울을 보는 겁니다. 기어는 잡고 있고 왼쪽을 보고 어? 차가 안 오네? 이제 기어를 넣는 거예요. 자, 기어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는 겁니다. 자, 핸들 잡고 이제. 그리고 한 5m 가면 S를 안 밟아도 돼요. 여기서 좀 멈출 거니까 한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들렸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출발할 때 감점 안 먹어야 돼요. 자, 여기 앞에서 한번 멈출 거예요.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갑시다. 좀 더, 스탑 됐어요. 기어 중립. 빨간불로 바뀌면 갈게요. 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시험 볼 때는, 여기는 뭐, 우리 시험 코스는 50km 도로 또 60km 도로 있으니까, 그냥 한 50 정도로 밟으시면 돼. 45에서 한 55 사이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20km로 가시면 되고, A하고 B만 있어요. 자, 이제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자, X 살짝 밟으면서 갑니다. 핸들 돌리시고, 예, X 더 돌리, X 살짝 좀 더 밟고, 예, 더 돌려, 핸들 더 돌려, X 살짝 밟고, 더, 더, 예, 좀 더 밟아요. 예. 자, 풀고, 이제 속도 올리시고, 붕, 예, 올립니다. 앞에 멀리 보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왼쪽 보고.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 차 안 오죠? 안 오면 멈출 필요 없어요. 진행 계속. 천천히 가면 돼. 가면 돼, 천천히. 저 차가 먼저 가니까. 네.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야. 네. 자, 엑셀 밟고, 네. 좀 더 밟고. 좋아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신호등.
가끔 이 신호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호 멈춰야 됩니다, 꼭. 예. 저 앞에 하얀 차 앞에서 정지할 겁니다. 예.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브레이크 놔주시고, 자, 오른쪽에 혹시 오토바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도착하였습니다. 예, 천천히 더 속도 줄이면서. 예. 자, 다시 약간 핸들 왼쪽으로. 자, 정지합니다. 스탑. 그렇죠. 파킹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돼. 시동 꺼요. 시동. 시동까지 꺼야 돼. 예, 꺼야 돼. 그래, 시동 안 끄고 감점 먹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시동 걸고요. 이제 D코스. 깜빡이 끄셔야 돼요. 합격입니다. 자, 여기서 D코스 출발하는 겁니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오른쪽 차 보시면, 자, 오른쪽 차 보이죠? 하얀색 차. 그 차를 잘 보시면 우리 조수석, 아, 저 뒷자리 문고리 보이죠? 문고리, 그죠? 손잡이, 문 손잡이 보이죠? 그 지금 하얀색 차가 문 손잡이 위에 있죠? 보면 여기 문 손잡이 하얀 차 보면 약간 위에 있는데? 제 시선 보면? 약간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흰 차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저 정도 거리면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문고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범퍼가, 하얀색 범퍼가. 그래서 똑같이 50이면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 차가 가까이 올수록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차로 변경 불가능. 이렇게. 난 달리면 몇 번 해보면 알 거예요. 주행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N 왼쪽 보고 구간입니다. 없죠? 이제 기어 넣고 다시 왼쪽 한 번 더 보면서 들어갑니다. 아직 엑셀 살짝 밟고, 앞에도 보고 왼쪽도 보고.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이거는 출발 신호이기 때문에 꺼도 돼요. 앞에 정지.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내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하기를 했더라도 차가 아직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전하기는 꼭 하셔야 돼. 2차로에서 2차로 좌회전. 그 각 코스마다 이제 포인트만 알면 돼요. B코스는 출발해서 차로 변경 한 번 있고, C코스는 오산근처에서 지나서 차로 변경 한 번 있고, D코스는 GS 칼텍스 지나서 차로 변경 한 번 있고, A코스는 차로 변경 총 다섯 번. 우회전 하자마자, 신세계 푸드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좌초로 한 번, 그 다음에 다이소 앞에서 오른쪽 3차로로 한 번, 그 다음에 어리보호에서 끝나고 다시 3차로로 한 번, 그 다음에 우회전하고 좌회전입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옮기는 거, 그렇게 길을 안개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듣고 속도 올리시고. 왜 저렇게 서 있어. 약 150m 앞 갑시다. 좌회전입니다. 왜 이렇게 앞에서 도로에 서 있어. 엑셀 밟고. 자, 좌측 앞 밟히고. 엑셀 좀 더 밟고.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네요. 네, 바뀌었어요. 좌회전입니다. 약간만 오른쪽, 왼쪽 쏠린다. 돌면서 2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1차로에서 도는 좌회전은 이 횡단보도 앞에서 꺾으시면 되고, 2차로에서 도는 좌회전은 저 횡단보도 끝 있죠? 끝을 지나면서 꺾으시면 돼요. 왼쪽 사이드미러 한번 잘 보세요. 문고리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차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너무 줄이면 차로 변경이 힘들어지죠. 뒤차가 더 빨라지니까. 횡단보도 다 지나서 차는 쳐다볼 필요 없고. 더 갑시다. 더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서 이제 왼쪽을 보면서 꺾으면 돼요. 2차로 어디인지. 너무 많이 꺾지 말고. 그렇지. 2차로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속도 올리고. 엑셀 밟으시고.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고. 없죠. 여기로 끝으로 들어가. 끝으로 들어가. 그렇지.
우회전입니다. 그럼 빨리 끌 필요 없고요. 그대로 가면 돼. 볼 필요 없어. 초록불이죠. 돌리면 돼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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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예. 엑셀 안 밟아도 돼요. 밟지 마세요. 제한 엑셀을. 속도 60km. 우리 장례 기념 때 브레이크만 때도 차 갔잖아요, 그죠? 그 속도로 하면 돼요, 우회전은. 예. 만약에 저게 적색이면은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정지하시고 엑셀 밟고 속도 올리세요. 보행자 신호등이 예. 초록불이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철학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예, 앞에 신호등 상관없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예. 속도 올리시고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잘했어.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자, 신호등. 자, 여기 지나면 주유소 보이죠? 지나면 여기서 3차로 옮기는 거예요. 예. 초록불 들어오면 기어 놓고 출발하면서 우측 깜빡이 키면 되는 거예요. 엑셀 밟고 우측 깜빡이 키고 미리 속도 더 올리고 쭉 올려요. 자, 이제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그렇지. 깜빡이 끄시고 여기서 만약에 못 들어왔다 그럼 저기 이 신호 지나서 들어와도 되고요. 여기서 또 못 들어왔으면 저기 지나서 들어오시면 돼요. 어쨌든 3차로 옮겨주면 돼, 한 번. 네. 왜냐, 고가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꼭 여기서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미리 바꾸면 편하니까, 바꾸는 거. 지금도 약간 왼쪽 쏠리는 느낌. 속도 올리시고, 초록불 들어왔어요. 앞차 주의, 우측간 밝혔죠? 주의하세요. 그렇지.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간 오른쪽, 그렇지. 속도 좀 더 올리시고, 뭐 위험한 거 없으니까.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미터 앞 좌회전입니다. 잘했어. 가끔 왼쪽 쏠리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너무 잘해요 지금. 네. 돌면서 오른쪽 4차로 두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좌회전 한번 하고 저 한번 보세요. 느낌을 문거리 기준 그죠? 가까이 오면 점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차들이 그죠? 내려오죠. 이렇게 그 위에 있을 때는 변경 가능. 자, 제가 사람 건너려고 하는데 차 가죠. 저렇게 가면 저 감점 돼요. 쓰는 거예요 무조건. 서야 됩니다. 앞차들 따라간다고 본인도 같이 사람도 못 건너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까지 따라가면 예, 10점 감점 또는 일시정지 위반 10점 감점 또는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실격될 수 있어요. 뒤차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정지하세요. 횡단보도 다 지나서 꺾기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만 꺾을 거예요. 속도 더 올리고 쭉 올려봐요. 쭉 더 예. 자 이제 예, 그렇죠. 그만 돌려 그대로 가면 예, 그렇지. 그렇죠. 딱 좋아요. 그럼 4차로 딱 들어가시죠. 좀 더 돌리고 그렇죠. 풀면서 엑셀 밟고 잘했어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속도 올려도 돼요. 150m 듣고 속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우회전입니다.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더 줄여도 돼요. 그렇지. 돌리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끝으로 들어가면서 횡단보 지나면서 엑셀 밟고 파란불이죠, 그죠? 초록불. 좌측 깜빡이 켜주고 엑셀 밟으면서 엑셀 밟아봐요. 정지 못 가겠다. 스타 못 가면 못 가면 정지 중립. 못 가면 중립하면 돼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차 안 오면 가면 돼. 내 뒤에 오는 차 있죠? 내 뒤에 차. 뒤에 차 보세요. 뒤에 차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내 옆에 차만 신경 쓰세요. 내 옆에 차가 안 온다고 느껴지면 그때 기어놓고 출발하시면 돼. 오케이? 예. 내 뒤에 차 너무 물고 들어있어서 잘 안 보이죠? 예. 자, 기어놓고. 엑셀 밟아. 늦어. 엑셀 밟는 게 늦어. 그러니까 늦잖아. 늦지가 안 된다는 얘기야. 깜빡 키세요, 다시. 엑셀 밟아요. 빨리 밟아. 우리 가속도 가듯이. 그렇지. 그럼 빨리 들어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예. 깜빡 키시고.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엑셀을 애매하게 밟아버리면 위험해요. 알았죠? 예. 멀리 있으면 과감하게 밟아서 빨리 1초 만에 들어오는 게 나아. 자, 앞에 신호등 주의하고 저 멀리 빨간불이기 때문에 주의만 합니다. 멈출 필요는 없고요. 자, 초록불이니까. 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격이야. 이거 멈출 수 있었어. 멈출 수 있었어. 근데 왜 안 멈추고 가는 거야? 머뭇거려서 발이, 그죠? 갈팡질팡 하지 마세요. 아직 정선이 앞에 있잖아, 그죠? 정선이 앞에 있고 주황색이었잖아. 그럼 멈춰야 돼. 감점 하나 받더라도. 정선이 약간 넘어가더라도 감점 7점이거든요? 이거 실격돼버려. 알겠죠? 멈출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예. 내가 멈춰야 돼. 멈춰야 되는데도 정선이 앞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발로 갈까 말까 하다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멈출 수 있는 건 멈추세요. 못 멈추는 것만 가세요. 아, 얘네 죽었다 깨어나도 멈추면 횡단부, 저기, 교차로에까지 들어갈 것 같다. 그런 건 가도 돼. 이해됐죠? 방금 그거는 가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빨리 브레이크 밟으면 횡단보도 앞에 쓴다고. 오케이? 예. 방금 그거는 이제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km 달리고 있는데 이제 모니 있죠? 모니 뒷바퀴에 정지선이 있어. 그러면 통과해도 돼. 근데 아까 우리 정지선은 어디 있었냐? 주황색 들어올 때 어디 있었냐? 저 앞에 검은 차 있죠? 검은 차 소렌토. 소렌토인가? 저 뒷바퀴 정도의 정지선이 있었다고. 그럼 대충 여기서 거리가 한 8m라고. 8m 멈출 수 있어. 속도도 40밖에 안 됐거든.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비상가 왜 켰지? 안 갈 생각이 안 가. 아, 잘못 들어왔구나. 저런 것도 방법이에요, 손. 근데 이 차한테 양보 받아야 돼. 이 차는 몰라. 이 차한테 양보 받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안 가잖아. 양보해 주죠, 그죠? 예. 저런 것도 방법이에요. 아, 좋은 거를 배웠네. 예. 저렇게 하면은 양보를 다 해줘요. 저때 이제 손을 뻗을 때 조그맣게 소심하게 뻗으면 안 되고 길게 뻗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 손을 못 치고 가게. 예, 손을 치면 이거는 대인사고거든.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 차가. 그럴 때 손을 쭉 뻗어야 돼요. 아셨죠? 예, 저런 건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면허 따고 나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끼어들어야 될 때 저런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C코스는 쉬우니까 A코스 합시다. A코스 유턴도 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면 할 거예요. 모의고사 다 알죠? A코스 하는 거 길만 안내줄 거예요. 내가 우회전입니다. C코스에 뭐 경찰서 차로 변경 한 번만 하면 나머지는 좌회전 두 번만 하면 끝이니까 뭐 어려운 도로가 아니니까 거기는 A가 어렵지.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주의해야 돼 앞에 거. 자, 정지해야죠. 그렇지. 이러면 실격이야. 예. 왜냐하면 저 앞에 빨간불이니까 바뀔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 저 앞에 빨간불인데 여기 계속 초록불 주면 어떻게 돼요? 꼬리 물기 되죠. 그냥 중간에 끊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앞에 멀리 있는 게 빨간불이면 아, 바뀔 수 있어.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고 타력으로 가시면 돼. 방금처럼 관성을 얻어서 들어왔네, 정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방을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꺾을 때 항상 봐야 돼. 자, 기어 넣고 당기셔도 돼. 앞에 비어 있으니까. 예.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 꺾을 때 항상 오른쪽 거울 한번 잠깐 보세요. 0.1초. 오토바이 저 사이로 지나가 버린다고. 나는 우회전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고 많이 난다고. 엑셀 밟고.
좀 더 속도 내시고. 좀 더 속도 내시고. 예. 또 핸들 꺾을 때 줄이면 돼. 예. 이제 오른쪽 한번 딱 보고. 예. 그렇죠. 앞에 보고 이렇게 천천히 할아버지. 예. 앞에 정지해야 돼요. 예. 자,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정지하세요. 스탑. 중립 넣고, 중립 넣고. 잡고 있고, 기어. 그렇지. 먼저 보내드리는 거, 항상. 예.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엑셀. 좀 더 속도 내고. 자, 왼쪽 보고 차 놓죠? 앞에 보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자, 차 오면 여기 멈춰야 돼요. 예. 속도 내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제 실제 면허 따고 저렇게 할아버지 기다려주려고 쓰면은 뒤에서 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원칙을 지키는 거니까. 도로 폭이 넓으니까 약간 왼쪽으로. 예, 그렇지. 예, 한 요 정도면 딱 돼. 가운데로 이렇게. 중앙에서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예, 그렇지.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시고. 버스가 멈출 수도 있어요. 주의하면서 갑니다. 옆에서 꺾을 때는 한번 오른쪽 보시고, 오토바이 있는지 없죠? 앞에 보시고. 잠깐 빨리 보고 바로 앞에 봐야 돼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한번 더 보고. 그렇죠. 이런 건 좋은 습관이에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좀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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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앞으로. 예. 예. 정지. 마무리. 아니, 깜빡이는 안 꺼요. 왜 차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 잘했어요. 이번에는 시험을 A 코스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시동 거시고.